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운세를 들고 왔거든요. 자, 근데 어떤 운세냐? 조금 특별한 운세 보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로 카드를 조금 있다가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숫자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의 숫자가 뭔지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로 뉴스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성수가 뭔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것은 뭐냐면 심성수라는 느낌에서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나만 가진 마음의 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게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이 심성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도 이유 없이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에 따라서 나 심성수가 뭐지?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심성수는 너무나 쉬워요. 왜 쉽냐면 우선은 우리가 지금 구독자분들 아마 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아마 자신의 양력 생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나이가 있으시거나 음력 생일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양력 생일을 분명히 아셔서 이것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너무 쉬워요. 왜 쉽냐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제가 6월 3일로 태어났는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은 며칠이냐면 12월 9일생이거든요. 12월 9일생이니까 우리 대표님은 9번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생일이 11월 27일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마지막 나오는 수가 심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1일, 10일, 19일, 28일은 뭡니까? 1입니다. 더하면 자, 그래서 1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10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19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28일생은 모두 다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너무 쉽죠. 1번이 되고 자, 그다음에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냐? 2번입니다. 2번. 자, 2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11이 되죠. 그럼 마지막 수가 2가 됩니다. 2. 자,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2일과 10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심성수가 2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일과 12일과 21일과 30일에 태어난 사람 뭐다? 이제 눈치 채셨죠? 자, 이게 3번이에요, 3번. 자,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일과 13일과 20일과 31일에 태어나신 분은 4번이 된다. 아시겠죠? 이제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5번, 6일과 15일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6번, 그 다음에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난 사람은 7번, 그 다음에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8번, 그 다음에 요 날에 태어난 사람은 9번. 자, 이겁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이해가 늦으신데 똑똑하긴 하신데 새로운 문명에 잘 접을 못 하셔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심성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재밌게 한번 가볍게 제가 이 특징에 대해서 숫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일은 뭐냐면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창조성의 날입니다. 창조성. 자,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면서 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들기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들에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창의성, 예술성,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끄떡끄떡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번은 은근히 이게 다르십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어떤 숫자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영적이면서 직관적이면서 감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대립물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느낌을 가진 숫자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나 11일이나 20일이나 29일 날 태어나신 분. 그래서 이날 태어나신 분은 뭘 하면 안 된다? 자, 다를 수기 때문에 밤에 뭘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밤에 우리 시큰 뭐 해놓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 태어나신 분들이 어쨌든 다를 수고 영적인 수고 또 거기다가 감정에 굉장히 기곡이 좀 심하고 자, 그리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자, 그런 것을 가진 수가 2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게 은근히 사업성이 있는 수면서 자, 사업성이 있는 수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있는 수예요. 3번이. 사실은 타로 카드에서 영혼의 카드 3번은 여황제를 상징하고 거기에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지만 이 심성수에서 영혼의 수하고 심성수는 약간 틀리거든요. 심성수에서 3을 상징하는 숫자는 목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성으로서는 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여건이 잘 주어지고 뭔가 알게 모르게 축복이 있고 자, 그리고 좀 세상을 어찌 보면 3의 숫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은근히 조금 편하게 삽니다. 자, 수비학에서도 삼각형이 되면서 3이라는 숫자가 은근히 좀 편하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 태양 다음으로 목성을 길성으로 보죠. 오히려 목성을 더 큰 길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목성에 축복이 있다. 약간 영적인 것도 있다. 종교적인 것도 있다. 거기다가 항상 귀인이 따르듯이 뭔가 축복이 있다. 자, 제가 3일날 태어났거든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4번에 태어난 사람들 4번 날 태어난 사람들은 자, 저기서 황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점성학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라후를 상징합니다. 자, 북교점 에서 남교점을 상징하거든요. 이 숫자가 자기만의 고집이 대단한 숫자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라는 숫자다. 자, 그리고 또 자기만의 고집을 가진 숫자다. 자, 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저기에 우리 제우스에 나오는 엠프로도 4번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는 도전적인 숫자이면서 자기가 일궈야 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읽어야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어떤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진 나만의 고집.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좀 괄괄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성분들 같으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삶을 약간 개척자 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4번을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4번을 가지신 분들 아시겠죠? 약간 그런 과업을 타고났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중간자의 역할을 상징하는 번호거든요. 그럼 교황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상징하면서 행성은 뭐가 되냐면 수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육, 정보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인연할 가능성이 크고 다 귀엽습니다. 왜? 수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성은 뭡니까? 태양을 따라서 열나 도는 형상,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큰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쩌면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교육이나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해서, 뭔가 전달자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윗사람의 너무 눈치를 보다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게 5번의 심성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도 윗사람을 잘 만나야지만이 크게 대발한다. 크게. 그래서 그 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혼의 카드, 이거 심성수 5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조금 가려 만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어쨌든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되고, 자, 6번은 자 비너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비너스가 뭐냐면 금성입니다. 금성. 자, 금성이 되면서 어떤 거냐면 정말로 인간적인 별입니다. 인간적인 별. 인간적인 별이면서 그리고 자 어여쁨의 별이죠. 어여쁨의 별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번호가 6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좀 거리가 멀죠. 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리고 내 좋은 거 하고 내 좋은 사람한테 이뻐 보이게 하고 자,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좀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번호다. 예쁜 번호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좀 속물이네 요리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뭐 속물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자,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여쁘다, 약간 속물 근성이 있다. 자,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번호다. 우리는 사실은 6번을 현세에서는 6번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가 되냐면 이게 남교점을 상징한다면 이게 캐투라고 해서 자. 7번은 북교점을 상징하거든요. 자, 근데 7번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도 한 주기의 완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일주일을 완성했다. 요렇게 되죠. 하루 쉬어가면서. 그래서 일주일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한 수로 봅니다. 그러면 신성한 수가 우리가 또 좋은 말로 신성한 수가 무슨입니까? 영적인 수다. 또 하이드코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말고 다른 세상에 관심이 많다. 촉이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산으로 간다. 그죠? 도 닦는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가 7번 수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7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략적으로 삶이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삶에 대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진력도 좋아요.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때때로 삶이란 영적인 거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7의 어떤 심성수를 상징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은 뭐냐? 8은 이게 참 고달픕니다. 8은 이 숫자 생긴 사람들은 왜 고달프냐 하면 이게 자, 토성입니다. 토성. 자, 행성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아니죠. 카르마. 여러분 카르마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영혼의 카드 심성수 8번들은 대기 만성형이고 기다림이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쭉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루는 어떤 번호를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8번이에요. 이게 헤라클레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용을 썼겠습니까? 자, 그래서 8번이라는 것은 토성을 상징하면서 언제 이루어진다? 한참 지난 다음에 중년기 이후에 발복한다. 근데 8번을 가진 심성수의 번호들은 어떻게 한다? 잘 견딘다가 되죠. 그래서 8번을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어떤 내면의 가재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 견디는 능력이 남들 몰래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긴 시간 기다리면 분명히 뭔가가 보상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젊으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8번 나오시는 분들, 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어느 날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자, 그러니까 조금 고달프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자, 열심히 하세요. 8번들.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자, 화성을 상징합니다. 자, 화성 여러분들 아시죠? 자, 화성은 잘 발현이 되게 되면 무사, 경찰, 군검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화성이 되죠. 자, 그리고 화성은 어쨌든 어떤 거냐면 도전 정신이 강하고 화성의 기운도 9번이기 때문에 약간 영적인 기운이 많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이 4번만큼이나 9번도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주위 사람 다 제끼고 자기가 크게 되려는 어떤 근성들을 다 가진 번호가 이 화성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도전적인 번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안에 영적인 어떤 기운 자체도 또한 들어있는 것이 어떤 9번의 번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9번이 자기만의 세계를 일구면서 살아야 되는 그 뭔가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영적인 번호가 7번과 9번이 영적인 번호고 그리고 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 번호가 2번이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번호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심성수라는 것은 양력 생일 중에서 끝다리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1일, 10일, 19일, 28일은 1번, 10일, 20, 29는 2번, 그 다음에 3, 12, 20, 30은 3번, 쭉 흘러갔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9, 18, 27은 9번.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에서 9번까지 자 심성수별로 해서 자 9월 운세, 자 달달 운세를 제가 지금은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럼 이거 아마 10월 달에도 이 편이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월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자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